노래하는 통발
시간이 통해 내가 같이 수많은 전설이 있다. 네, 지금 가요 무대는 여러분들이 정하신 노래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편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사연은 부모님을 그리는 사연,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그리워하는 사연, 그리고 또 친구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연으로 모두 이렇게 많은 편지들이 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채택된 분만이 이 소개가 되지만은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 자신의 얘기와 한번 비교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의 삶이 곧 저의 삶과 비슷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서 박기영 씨가 보내오신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해마다 졸업식 시즌이 돌아오면은 30년 전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일광초등학교 6학년 전미경 담임선생님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가 첫 부임지였고 저희들이 첫 제자들이라고 무척이나 아껴주셨던 선생님이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우리들에게 선뜻 학용품도 사주시고 노래도 많이 가르쳐주셨던 누나 같고 천사 같은 은사님이셨습니다. 지금쯤 환갑이 되셨을 은사님과 이름이 같은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을 회상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숨 곧 어둠에 냐